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더뉴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차량이고요. 2019년식 8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보셨죠? 검정, 블랙 색상의 7인승이고 VIP. 아, 완전히 특급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환상적인 관리 상태와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좀 있지만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렇지 아, 연식도 너무 좋고요. 일단 외관이 신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말대로 꼴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네,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사고 안개등까지 되게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들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엄청나게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외관에서도 네, 병적 관리한 그런 느낌이 확 가슴에 와닿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네, 관리 상태 좋고요. 흠집 하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주차를 완벽하게 하셨던 분이라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역시 신형 디자인이고 뭔가가 너무 멋스럽고 뭔가가 되게 탄탄하고 든든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네, 쭉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 폴딩이 돼요. 다 폴딩이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차량이고 뒤에 여기 보시면 비닐까지 완벽하게 그대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도 네, 매트도 그대로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슈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도 네,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문콕 흠집 없는 것 같잖아요. 이쪽에 앞에 핸더 쪽에 여기 조그맣게 네 이렇게 문콕이 조금 있다는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 공간 보실게요. 이렇게 슝 짜잔 되게 고급스럽게 열리죠.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슬라이딩 도어 슝 열리고 안쪽에 보시면 네, 시트적인 부분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쪽에도 비닐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바닥에도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뒤쪽에 네, 선루프와 그리고 이쪽 위쪽 상태도 되게 깔끔하고 이쪽에 에어컨 기능, 네, 오토 에어컨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소리 기가 막히네요. 시동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2,441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네.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다 닫히고, 그리고 위쪽에서도 네, 뒤쪽에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되게 화려하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네, 볼륨 소리 이렇게 올리니까 네, 음향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 에어컨 네,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소모품 작동은 다 잘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되게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코 시스템, 여기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열선, 여기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오토 홀드, 여기 핸들 열선까지 풍부한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고 네, 기가 막히게 너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액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부동액은 제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1인 신조 차량에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속는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가 부천이고 정말 홀매물이 많다 많다 하지만 저는 실매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